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총 11개의 주민 발의안들이 붙여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발의안 30은 교육기금 확보를 위해 판매세의 0.25% 인상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주정부의 예산을 2년 단위로 바꾸고 재산세 등 일부 세금 관련 권한을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발의안 31의 주 내용입니다. 노조나 기업 등이 급여에서 공제된 자금을 정치 기부금에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발의안 32이며,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보험 이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자는 것이 발의안 33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34와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인신매매범의 형량을 15년에서 종신형으로 늘리고 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의 35. 현재 25년에서 종신형으로 되어 있는 삼진법의 형량을 폭력 범죄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엔 세 번째 중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기의 두 배만을 선고하도록 하자는 발의안 36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사실을 밝히는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자는 발의안 37과 모든 계층의 소득세 인상을 통한 교육기금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 38, 그리고 타주에 기반을 둔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에게 캘리포니아주의 판매 실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대체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발의안 39도 투표에 붙여집니다. 발의안 40은 지난 2011년에 작성된 현재 주 상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하자는 내용입니다. 11개 발의안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면 통과되고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는 발의안 30과 38 모두가 통과될 경우엔 더 많은 표를 얻은 발의안이 채택됩니다.